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이제 일단 맛보기. 아, 좋습니다. 바로 망해버렸고요. 자, 이번에 해볼 것은 이제 강한불과 영한불을 처리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아케인을 뽑아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해볼 것은 이제 앱소를 뽑아서 만드는 것을 해볼 텐데요. 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과연 어떤 걸 뽑아야지 62초업에서 가격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를 한번 봐야 되겠군요. 자, 저희가 62초업을 뽑으면은 가격은 4억 되고요. 아덴은 3억 되고요. 포람도 쌀 것 같은데. 포람도 3억 되고. 두손검. 두손검은 4억 되고. 또 잘 팔릴 만한 게 뭐가 있어? 케인. 케인도 나쁘지 않게 팔리지. 케인도 4억 되네. 그리고 역시 추업하면은 단검이지요. 어? 3억밖에 안 하네. 근데 그럼 너클이 제일 낫겠는데? 너클을 뽑아서 팔까요? 자, 너클을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낙인석이 필요하지요? 아, 낙인석은 됐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낙인석이 또 필요하지. 자, 33, 22, 20, 4, 4, 2. 몇 개입니까? 자, 현재 개수는 85개인데, 15개가 필요하죠. 4, 4, 1, 3. 3개 남았나요? 그렇죠. 자, 이렇게 뽑아서 우리는 앱솔레프 너클을 뽑을 예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영지를 가야겠어요. 자, 야영지를 가서 코인을 교환해줍니다. 그래서 너클을 뽑으면 되는데요. 블루 너클. 자, 여기다 우리는 영암불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옵션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안 나오길. 아, 요것으로 영암불하고 강암불을 처리해 보았는데요. 판매는 2억 4천에 하면 되겠군요. 좋습니다. 우리의 투자 비용. 자, 낙인석이 143만원이었죠. 143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그러면은 1억 4,300이었죠. 어, 맞나요? 와, 근데 이렇게 비싸? 와, 1억 4,300에다가 하는데 2억 4천에 팔려요? 야, 너무 비싼데? 너무 비싸. 너무 비싸다. 야, 이게 팔리네요. 야, 사실상 1억 4,300 써고 2억 3천에 파는 거면은 9천 남는 거잖아. 9천에다가 수수료 600 뺀다고 치고 그러면은 그래, 한 8천 남는다고 치고 8천. 와, 뭔 낙인석 5개에 8천만원이면 하나에 1500만원 급하네요. 아, 이것으로 장큐와 처리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